피부 노화를 막는 것이 가장 우선이겠죠. 네. 가장 중요한 일이겠죠. 네네. 네. 피부 노화를 앞당기는 1순위는 피부 질환을 잡아야 합니다. 피부 질환을 잡아야 합니다. 피부 질환은 크게 색소 질환과 면역 질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화면 한번 보실까요? 이게 피부 색소 질환의 여러 양상들이네요. 기미, 주근깨, 검버섯. 지금 보시는 사진은 모두 색소 침착에 의한 피부 질환인데요. 피부가 거뭇거뭇하고 칙칙하고 피곤해서 늙어 보이는 것이 특징입니다. 우리 몸에는 피부색을 정하는 멜라닌이라는 색소가 있는데요. 여러 외부 자극에 의해서 멜라닌 생산이 일정하지 않게 되면 어느 한 곳에 멜라닌이 모자라거나 과도하게 쌓이게 되면서 그 부분의 피부색이 달라집니다. 이것이 색소 침착에 따른 피부 질환이 되게 됩니다. 근데 선생님, 이 자외선이요. 왜 색소 침착 피부 질환을 일으키는 건가요? 네, 자외선을 과도하게 쬐면 멜라닌이라는 색소가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멜라닌은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외선을 많이 쬐면 피부를 보호하려고 많이 만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 많이 만들어진 멜라닌 세포들이 피부층에 쌓이면서 정상 피부 세포들을 파괴하기도 하고 또 피부가 재생되는 주기를 망가뜨리면서 피부가 거칠어지게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모공 주변의 피부 탄력도 잃게 돼서 모공 크기가 넓어집니다. 결국에는 피부가 검거하고 칙칙하고 모공도 송송송송 보이는 그런 피부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네. 우리 아주 예리한 질문인데 말이죠. 네. 같은 시간 동시간에 똑같이 자외선을 쬐는데 어떤 건 기미가 되고 어떤 건 주근깨가 되는지 이거 궁금합니다. 맞아요. 예리해요. 너무 궁금해. 막 심장이 뛰어. 그건 정말 생각도 안 해봤네요. 네. 그 답은 바로 멜라닌이 쌓이는 부위가 다르기 때문인데요. 주근깨는 점이나 좁쌀처럼 범위가 작아요. 근데 피부의 가장 바깥층에 멜라닌 세포가 쌓이게 되는 게 주근깨고요. 기미는 구름처럼 은근하게 퍼지면서 피부 속까지 안쪽까지 멜라닌 세포가 쌓이기 때문에 그 멜라닌이 쌓이는 부위에 따라서 질환의 모양도 다르고 치료 방법도 다릅니다. 하지만 기미와 주근깨는 모두 색소 침착에 의한 피부 질환이기 때문에 더 악화되지 않도록 생활 속에서 자외선을 많이 쬐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